많은 분들께서 저분이 누구시지 하실 텐데 목소리 들으시면 아십니다. 눈 감고 딱 들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그 캐릭터들 좀 한 번만 읊어봐 주시겠어요? 멀더, 나 스컬리예요. 나 오늘 국악방송에 녹화하러 왔는데 여기서 소리 가르쳐 주신대요. 진짜 소름돋아. 그럼 제가 그 아까 금방 했던 저기 남녀 탐구 생활도 좀.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진짜 너무 신기하죠. 너무 소름돋아. 예. 너무 소름돋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얼굴은 성우분이 그러시잖아요. 네. 얼굴에 나오는 직업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목소리 딱 들으면 그분이야. 예.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반갑습니다 정말.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옆에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와, 저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뵙긴 뵀는데 얼굴은 또 처음 목소리로 목소리 들으니까 막 귀가 간질간질한 게 막 엄청 멀릴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그 진짜로 방금 멀더 딱 하자마자 그 스컬리의 이 금발 단발이 딱 컬 들어가 있는 그 머리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추억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막 소름 돋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때 금요일 밤이었나요? 그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뭐요? 저희 또 유명한 저희 또래 그 미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그것도 금강. 금강 귀신이에요, 귀신. 아, 귀신이에요. 네. 네. 이누야샤가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맞아요. 이누야샤, 난 너를 처단하고 말 거다.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서로 그런 게 있어요. 네. 부드럽지만 되게 센 내용이네요. 사원의 구슬을 갖고 있는. 그래요. 자, 정말 이렇게 천혜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우리 서혜정님, 이분과 저희가 배울 오늘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저는 오늘 사심방송으로 꾸려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배워볼 대목으로 선정한 곡은요. 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이제 10살 남짓 된 후에 아버지, 오늘부터는 이제 밥 빌러 다니지 마세요. 제가 밥을 빌어서 아침, 저녁 제가 공양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심청이도 됐다가 신봉사도 됐다가 판소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을 저는 오늘 서혜정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야 말 거예요. 야, 정말 제대로 된 맞춤 성곡이네요. 제가 동화 녹음할 때 심청이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너무 잘 됐다. 아니 우리 서혜정님께서는 이제 그 워낙 이제 연기 그 방송 연기 생활이 기시잖아요. 40년 됐어요. 진짜요? 네, 제가 그 서울예대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니, 1학년 때 거의 직업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시험을 봤는데 덜커덕 붙었어요. 그래서 1년 휴학했다가 다음해 다시 복학하긴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방송했어요. 이야,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너무 좋아하셨죠. 학비 제가 벌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금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학교에서 성우과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전하고 대구하고 광주에 서혜정 성우 아카데미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즘은 또 오디오북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 나레이터들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정말 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네. 되게 즐겁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소리로 40년 동안 살고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멋있다. 그래서 그 알려드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와서 배우시고요. 예, 그리고 또 20살 그런 친구들, 뭐 중학생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고.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저희 딸 한번 쓱 집어넣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아니, 그리고 저랑 또 같은 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서 가세요? 유철 씨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달성서가예요. 저희 또 큰 집이 있어요. 제가 큰 집이에요. 어머님, 진짜. 부럽다. 내가 누나다. 아, 누나? 어머! 네. 진짜 의철아, 대단하다. 영광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가대표 성우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죠. 이름하여 나의 애창곡 얼쑤. 자, 우리 세정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자주 부르시는 애창곡을 소개해 주시고 왜 좋아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심수봉 선생님 곡을 다 좋아하는데 네.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려. 목소리 아주 어울릴 힘을 안 들이시고 노래를 흥얼흥얼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왜 박진영 씨가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소리는 이제 노래하는 소리는 약하니까 네. 공기로만 노래하기에 참 좋은 곡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곡이에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예뻐요. 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들었대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백만송이 장미. 아, 맞아.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네. 사랑을 주기만 하래요. 너무 예뻐요. 지금 서혜정님께서 아까 호학양성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사랑 이제 주기만 네. 하면서 예, 물론 이제 인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 아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이랑 비슷한 그런 노래네요. 제가 올해 60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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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40년 됐으니까 20살부터 했으니까 아, 그렇게 계산하니까 내년이 네. 환갑이에요. 오, 그래서 말도 안 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월생이거든요. 네. 요 무렵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잉태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잉태가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나 스스로 태교를 1년 동안 해서 내년 4월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와, 너무 네, 시적이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제가 태교를 사랑으로 한번 해보려고. 와, 자, 그렇다면 백만송이의 장미 좀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박수!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좋지. 백만송이 피워 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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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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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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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소름. 네. 공기 반 소리 반. 와, 하신 딱 그러니까 순간. 그 이 공기가 달라지죠. 멈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우리 스태프진들도 다 멈춰가지고. 우리 선생님 계셔서 이 소리로 하는 거는 제가 깨갱이고요. 그래서 공기로만 했어요. 아니, 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네. 어떻게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분은 지금 경지가 신의 경지세요. 뭐냐면 이 그냥 이 활자 글 활자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게 만드시는 거잖아요.